터지고 나서 투잡으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분업이 돼버린 상태예요. 사람분들은 두 개씩 드시던데. 밥 먹는 거, 줄 쓰는 거 제일 아까워. 유라, 안녕하세요, 해봐. 안녕히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막 일 나가시나 보죠? 예, 이제 출근한 지 좀 됐는데 이제 처음 일 잡아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해요. 하루에 평균적으로는 이제 50건 정도 하고요. 진짜 많이 할 때는 뭐 100개까지 이렇게 해요. 원래는 여기 직원이 못해도 이제 와이프랑 저 포함해서 두 명은 더 있어야 하는 곳이거든요. 올해 3월에는 지금 796. 아, 말도 안 나. 각자 이제 300만 원씩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6월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와이프가 일을 계속 할 수도 없고 배달 대행을 이제 투잡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본업으로 아예 바뀐 상태예요. 너무 오랜만에 그런가? 일을 하면서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지문이 없어졌어. 유지하면 이제 오히려 점점 더 이제 손해가 심해지니까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. 월급을 받고 이제 낼 걸 내면은 3-4만 원밖에 안 남아요. 다 대출금이에요? 대출이랑 이제 뭐 카드값. 예. 사람분들은 두 개씩 드시던데. 밥 먹는 거, 줄 쓰는 거 제일 아까워. 유라, 안녕하세요, 해봐. 아빠 윙크. 그 윙크야? 빠빠이. 빠빠이. 벌이를 포기를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벌이까지 포기하면서 이제 아기를 볼 형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은 애기가 진짜 너무 이쁘니까는 자는 애기를 막 안고 막 뽀뽀하고 그랬다가 애가 깨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자면은 최대한 안 건드리고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. 증명 사진이죠. 이렇게 뭐 새로 보내주는 사진들은 다 봐요. 근데 제가 직접 찍는 거는 이제 자는 모습밖에 없어서 항상 보러 갈 때마다 이제 변해 있거든요. 그거를 직접 이제 보지 못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아쉬운데. 근데 또 방법이 없어요.